오늘 그냥 이 친구를 그림으로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뷰티 크리에이터 귀요로 귀영이에요. 제가 양재 꽃시장에서 쫙 이거 샀거든요. 너무 예쁘거든요. 세상에, 뭐 해바라기야. 생화거든요. 너무 예쁘죠. 해바라기가 뭔가 밝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볼 때마다 기분이 항상 좋아지거든요. 오늘은요, 살짝 그 예고 출신, 미대 출신 미대 오빠 느낌으로다가 이 해바라기 여러분들 함께 같이 그림 그릴 거거든요, 집에서. 너무 재밌겠지. 세상에. 그림에 대한 그런 꿀팁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면서 같이 퀴양 화실 느낌으로다가 좀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또 해바라기가 돈을 불러온대요. 돈 들어오는 꽃이야, 해바라기가.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생일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 자영업자라는 친구예요. 근데 또 요즘에 자영업자분들 조금 좀 시국이 또 시국인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선물로 좀 주려고, 생일 겸 좀 힘 좀 내라 이런 의미에서 좀 액자에 담아서 좀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참, 그 친구는 복도 많아요. 이런 거 해준 친구 어딨니? 너 보고 있니? 아주 그냥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다지 뭐. 아주. 그러면은 일단 얘를 꽃병으로 옮겨볼게요. 제가 되게 식물을 좋아해요, 여러분. 저도 최근에 또 식물들 몇 개 사고 있거든요. 시충 식물. 그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얘네가 집에 있는 촛발이 다 잡먹었어. 아주 그냥 용해. 용하네, 되게. 이따 보여드릴게요. 생화. Smell, flower smell. 너무 좋잖아. 어머, 물 흐른다. 취해가지고 막 헤롱헤롱거릴 것 같은 막 그런 기분인데. 짠, 다이소에서 사왔어요. 근데 포장 너무 예쁘게 한 것 같잖아. 저 이런 감성 너무 좋아요. 우리 어머님께서 포장 너무 예쁘게 해줬어. 칭찬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안 풀리네요, 잘. 이런 식으로 하셨구나. 어머, 되게 구조적으로 포장하셨다. 다음에 이렇게 꽃다발 만드는 클래스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근데 해바라기는 가시 없죠? 뽑을게요. 무서워, 괜히. 괜히. 겁먹었어? 해바라기야, 바라비야, 세비오, 베이야. 베이야, 베이야. 어우, 정말 자연의 그 향이 나요. 자, 오 마이 갓. 자, 이렇게. 너무 꽃병이 너무 큰가? 좀 크네요, 살짝. 그게 나쁘진 않지 않아요? 그죠? 이런 느낌. 짠, 괜찮죠? 나쁘지 않아. 얘가 너무 예쁘다. 얘 뭐야? 꽃병 옮기기는 빨려. 자, 준비물은 제가 아까 꽃병에 옮겼던 꽃 물감들 있죠. 이거는 수채화 물감입니다. 다 제가 썼던 거예요, 미대 입시했을 때. 헉, 엄청 많죠? 그리고 팔레트가 3개나 있더라고요, 세상에. 놀랐어요. 보니까 또 옛날 생각나는 거 있죠? 옛날에 막 미대 입시 막 진짜 하루에 몇몇 시간씩 그림 그렸던 그 날들. 아주 그 썰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많은데. 이제 브러쉬. 색연필도 이렇게 있고요.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이 물통. 지금 딱 그림 그려볼게요. 아, 맞다. 종이 어딨니? 문방구에서 파는 화지고요. 살짝 저채도에 크림 화이트 빛을 띄고 있는 화지예요. 민호와랑 싸인? 그런 느낌. 그럼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볼게요. 렛츠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그림 또 이렇게 붙질들려고 하니까 굉장히 또 느낌이 새롭네요. 아무튼 렛츠고. 우리가 이제 그리는 게 인공물이 아니라 자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특정한 고유의 비율이 없어요. 이런 인공물, 예를 들어서 뭐 컵이나 핸드폰 뭐 이런 거, 이런 인공물 같은 경우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길이와 그 폭, 이런 게 인간이 만든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만들지 못한 이 자연물들은 비율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뭐 이파리가 하나, 뭐 살짝 뭐 한쪽이 조금 커도, 또 한쪽은 작아도, 꽃잎이 하나는 시들고 하나는 뭐 썩어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 왜냐? 자연물이니까. 자연물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정말 자연스럽게 인공물처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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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인 시각으로 안 그래도 된다. 그래서 실은 얘네들이 살짝 시들었거든요, 처음 갖고 왔을 때보다는. 근데 저는 조금 더 딱 가져왔을 때, 이 친구들을 딱 입양해 왔을 때 바로 그 싱싱함, 좀 시들기 전 느낌으로 저는 그려줄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자, 그릴게요. 대충 구도 잡을게요. 이거 가게 걸어놓으라고, 확 좀 돈 좀 땡겨오라고. 돈 좀 끌어와라. 또 행운의 부적 겸 겸사겸사 좀 힘을 주려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게 그림 걸어두고 이제 제 생각 좀 하라고. 이게 추상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사실화 그린 거 되게 오랜만이긴 해요.
눈을 최대한 객관화 시켜서 내 눈이 마치 사진 이 카메라의 렌즈가 된 느낌으로 보니까 이파리가 되게 매력적인데요. 해바라기가 꽃잎이 되게 얇잖아요. 얇은데도 볼륨감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딱 정말 매 눈으로 캐치해서 밀도감과 사실감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작업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꽃을 많이 그리다 보면은 꽃이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그 마음속에서 꽃이 펴 있어요. 그 약간 imagination, situation 그런 sensation하게 뭔가랄까 굉장히 좀 아 꽃은 이런 느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이런 게 딱 마음에 자리 잡혀요. 그러면 그거를 상상하면서 그려오는 것도 굉장히 또 한몫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리다 보면은 대충 그 감이 잡혀요. 그리고 확실히 꽃은 직선보다는 곡선이 더 많은 생물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미지를 보고 하든 실물을 보고 하든 정말 이파리를 하나하나 보면은 그러니까 꺾여있는 방향이 정말 다 각각 자기 마음대로예요. 이래서 자연물이 아닌가. 내가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긴 하나 봐. 왠지 알아? 뭐 뒷장에다 그리고 있어. 해바라기가 하나, 둘, 세가 있잖아요. 이 앞에 있는 해바라기가 좀 많이 포인트예요. 메인. 그래서 좀 더 디테일을 많이 실어주고 이 해바라기는 조금 더 디테일을 떨어뜨리는 거죠. 배고파. 닭발 땡겨. 역시 실력은 죽지 않았어. 아무리 오랜만에 그려도 있어? 어때? 귀여운 것 같다. 해바라기 어때? 예뻐. 진짜 이거 그림 선물 받고 친구 감동 먹어가지고 놀래 자빠지는 거 아니야? 응? 눈물 쭉쭉 뺏는 거 아니야? 울지마 피곤해. 닭발 땡겨. 여보세요? 어, 배달 안 시켰는데요? 배달 시켰어? 배달 왔어? 배고프다니까 뭐 배달 왔어. 그냥 받아 먹을 걸 그랬나? 그럴 걸 그랬나 보다. 뭐지? 메뉴가 뭐였을까 너무 궁금하다. 그치? 이거 배고프다니까 좀 저절로 왔네. 아이고 뭐니 빌란 제가 시켰더라고요. 뭐야? 갑자기 피자는 못 살아 정말. 친구가 그런 거 보내주고 배고프다 하니까 보내주고 배고프다 말했어? 바쁜 피자 먹방. 피자는 또 김치랑 먹어야 맛이 살는 거 다들 아시죠? 얹어서 먹으면 진짜 예술이에요. 피치 느낌. 자, 이제 얼추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우! 박수쳐. 제가 정말 그림을 정말 오랜만에 그렸는데 아직 실력이 녹슬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완성했고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감 그리고 포스터 물감 그리고 색연필 이 세 개를 이용해서 건식과 습식 두 가지 기법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 뭐게? 코 연필깎이야. 너무 신기하지? 이거 나 구독자분이 준 거야. 행사 같은 데서 저한테 이거 줬어요. 선물로. 너무 신기해. 이분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코 이렇게 후배 파는 느낌으로 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야. 돌려서 이렇게. 연필 깎는 거야, 이렇게. 너무 신기하지? 이번에 잘 썼네. 그림을. 그니까, 요긴하게 잘 썼어. 이 친구 보지. 잘 썼어요, 우리 구독자 필딱지님. 이제 액자 작업을 할 거고, 일단 그 친구한테 주소를 좀 물어볼게요. 아니, 왠지 지금 주소 물어보면 눈치 안 가나? 여기는 색칠은 안 하는 거야? 살짝. 뭐, 어디에? 이런, 저기 빈 공간. 여백의 미지. 전화해 볼게요. 친구한테. 디디디디 아.
연결이 되지 않아 B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 저... 전화를 돌려? 잘해줘도 지랄이야. 연결이 되지 않아 B소리 후 여보세요? 어, 전화했어? 여기 전화를 돌리세요. 일이 있었죠. 뭐하고 있으셨길래 전화를 돌리실까나? 아니, 나, 너, 생일 선물. 아, 맞다. 어, 그, 배송 왔거든. 어. 그래가지고 주소 물어보려고. 아, 뭘 주소로 물어봐. 만나서 줘. 만나서 하라고? 어. 어 귀찮아서 그렇지. 저는 할 일도 없으면서, 어. 그냥 만나서 줄게. 만나서 달래요. 그래. 편지 쓰려고요?